통도사는 달례제에 이어 제3회 영충 문화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제3회 영충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학술상은 윤영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장에실천 봉사상은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대표 보각 스님이 수상했습니다. 영충문화재단 이사장 현문 스님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5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2011년 재단법인 영충문화재단으로 출범해 현재 현문스님이 이사장을 맡아 열리고 있는 영충문화대상은 구하스님과 월하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